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인가요? 6월 26일, 9시에요, 9시. 9시 4분, 신의 한수 두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지를 몰랐네요, 여러분. 오늘 신의 한수 어떻게 둘까요? 이토마토 PD. 기존대로 둘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갈까요? 오늘 진짜 최대한으로 내가 이 요새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고 기초가 너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기초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화이글스 이기나요? 지고 있죠, 지금. 가급적이면 오늘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온 사람들한테 진짜 신의 한 수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시장 전략에 앞서 해가지고서 나는 이미 6월 19일하고 26일 양일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죠? 기준과 원칙의 중요성. 이걸 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주식시장도 때마침 이거하고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화면 안 잡고 있는 거죠? 이거 어차피 뭐 투자클럽 괜찮잖아. 여기 지금 보면, 당일 링크 모음 해가지고서 이게 내가 최근에 방송하는 그 유튜브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 유튜브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럼 지금 보면 이 최근 종목의 특징을 보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얘기가 자주 나오고 지금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이 종목 얘기가 그죠? 엔비디아 테슬라의 예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섹터가 자주 들어가고 있는 걸볼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차별화장인데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종목 방송은 날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것도 다 찾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 지금 보면 6월 14일 날 지금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차별화장이고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외국인 수급을 얘기하면서 외국인은 선물로 변동성을 만들고 나스닥은 지수가 이렇게 되고 국내장은 지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 들어가 있죠. 이 얘기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이거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6월 21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방송이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6월 14일 기준에 나스닥이 2만이라고 돼 있고, 그죠? 나스닥 2만. 이거 나스닥이 2만 얼마 찍고, 만 구천 얼마죠? 19,700이니까, 250에서 300을 빼면 19,700에서 300을 빼면 19,400까지 밀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연결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2370이 6월물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때 기준에는 이게 2만 몇십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6월물 기준으로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게 밀릴 때 저점이 19,700이죠. 그 여기서 300 가까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나스닥 지수도 일주일 사이에 퍼센테이지로 3% 이상의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3%의 변동성이면 원래 주식 종목은 3, 55, 3, 3, 9, 10% 정도가 그냥 기본이 하락한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약한 주식은 곱하기 두 배에서 기본 20%가 그냥 하락하는 장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지수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어제 야간 방송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개인들 체감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상투 안 나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어제 야간 방송을 하면서 내가 엔비디아하고 미국 빅테크 이거 지금 화면 보이죠? 이거 크게 안 해도 되죠? 이게 지금 미국 빅테크 종목들 어제까지의 6월 20일부터 시세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엔비디아만 17% 빠졌어요. 보입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은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십니까? 이게 진짜 날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6월 20일 전까지는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근데 6월 20일부터 어제까지는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본 거고,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루한 장이란 말입니다. 이거 역시 차별화 장.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를 요들 종목을 이것도 어디 찾으면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말 나온 김에 찾아볼까요? 분명히 어디 보면 찾으면 나오는데 주식이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르면. 그럼 이거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차별화장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차별화장에 순환매가 나온다는 건데, 신의 한 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의 신의 한 수가 그게 뭐냐면은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고 내가 투자를 할 거다, 내가 매매를 할 거다가 정해지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애플서부터 미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거 엔비디아도 이거 6월 10일 날 이거 195.9로다가 이거 띄워놓은 것도 이거 야바이꾼 짓한 거거든요, 저거. 자, 요거를 그림판으로 갔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신의 한 수지. 지금 보면 이건 내가 화면을 옮길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보면 지금 밑에 있는 것까지 잘라갖고 붙이면 좀 그러니까 밑에는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칠게요, 여러분. 자, 이걸 보면 애플이 4월 달까지 땅굴을 파다가 애플은 160달러에서 220달러로 급반등이 나왔죠. 근데 옆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나요? 오케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락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애들은 움직임이 좋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얘들은 그냥 옆으로 기고 있는데 애플이 폭등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애플을 여기서 던져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갔거나 아마존을 갔다면 그나마 그냥 돈은 안 깨먹었겠지. 근데 운없게 엔비디아를 해피림은 참다가 여기서 샀으면 그냥 애플 나락으로 가서 손절매하고 엔비디아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나락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차별화가 나올 때는 이 주식이 갈 주식이다, 안 갈 주식이다를 정하고 갈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 순환매가 나오면서 위로 튀는데,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게 튈 만한 주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차전지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2차전지가 지금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랬더니 또 종목이 또 쭉쭉쭉쭉 밀려요.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가 또 날아가요. 그게 반도체로 가고 싶죠. 그걸 지금 여러분들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비단 이것만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AMD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락을 가고 있고, AMD를 갖고 있는 사람은,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기구만 있고, 알파벳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자, 보세요, 여러분. 어도비 쪽, 이 어도비하고 AMD가 칩 관련 반도체. 칩 관련주. 요새 여러분들 칩 관련주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어도비하고 AMD과는 되게 약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거. 인텔은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엔비디아 날아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날아가는데 인텔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4월, 5월 달부터 강조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 와서 이제 신고가권 주식이 위험해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로 엔비디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게 이거예요. 6월 19일 날 엔비디아 지금 사면 후회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20일부터 17% 빠졌다는 얘기고 20일부터 17%가 빠진 거예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17% 빠질 때 테슬라는 옆으로 기기만 했다는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엔비디아가 튀었죠. 엔비디아가 튀었는데 우리나라는 테스가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머트리얼, 여기다 일단 내가 놔볼게요. 하나 머트리얼, 대신 리노 공업과, 그 다음에 뭐를 놓을까요? 워트. 요렇게 놓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화면, 4개 화면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 슬슬 폐가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폐를 계속 풀어요? 아니면 움츠려들어요? 아예 움츠려들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테스 오늘 18% 급등, 하나 머트리얼 최근에 양호하게 먼저 움직였고, 워트 최근에 거의 더블. 여러분들 이거 워트 보이죠? 요거 하나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때 방송할 때, 여기 워트 9,500원 추천해서 13,500원 됐다고 한 게, 17,000원, 79%짜리. 대신 원익 IP는 그 자리입니다. 그죠? 예, 원익 IP는 35,500원일 거예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워트가 지금 급등해 있거든요. 자, 이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날짜 보이나요? 자, 얘들은 보세요, 여러분. 얘들은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하다가 여기서 올라갔죠. 얘도 보면 옆으로 기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있고 하나 머트리얼은 야곱야곱 움직였으나 급등형으로 가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새 올라간 건데 리노공업은 15만 원 아래에서 보이죠? 10 그러니까 하나 머트리를 작년 이걸로 보세요. 하나 머트리는 그 자리가 5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최근에 그때도 5만 2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근데 리노공업은 그때 그 당시가 15만 원 언더 아래 약간 아래.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0만 원까지. 이건 더블이 올라갔죠? 100%.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시세가 나올 때 못 올라갔던 애들이 모양을 만들다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급등한 케이스가 된 거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더블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권으로 있는데 조정을 아직 확실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밀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 자체가 차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날것으로 또 들어갈게요. 보세요. 이게 이종복의 특징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보면 테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한 다음에 최근에는 급등을 하면 그대로 급락이 나와요. 하나 머트리도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다가 밀릴 때는 그대로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워트는 조정이 없는 주식이죠? 지금 워트는 급등하고 있으니까 지금 워트가 급등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기존의 테스가 급등했던 이 상황 혹은 기존의 하나 머트리가 올라갔던 이 상황 그죠? 혹은 리노 공업이 올라갔던 이 상황과 어느 시점에는 유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 이종복은 워트 같은 주식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럼 반대로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급반등이 나왔듯이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듯이 워트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면 노려라. 자, 그다음 리노 공업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노 공업이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얘들이 하루 이틀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가면 얘들은 이격이 다시 벌어지겠죠. 그러면 얘들이 올라갈 때 이쪽은 소외받아서 흘러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워놓으면 이거 지금 주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인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주워놓으면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리스크에서 내가 제외되니까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주식을 적당히 주워놓으면 며칠 지나면 올라가면 어머 계좌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올라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환매가 나온다면 있겠죠 내가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가는 건 뭐가 가요 여러분 지금 가는 건 지금 가고 있는 주식은 테스나 하나 머트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나 하나 머트리와 유사한 모양을 품고 있는 주식을 지금 사는 게 매매 그 다음 이렇게 어차피 늘어지고 올라갔으니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막 하면 안 됩니다. 뭐 오픈엣지든 에이직이든 이오테크닉스든 리노공업이든 얘네들은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주식을 관심을 가지면 이게 투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식 중에 그나마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거 방송에서 물어보면 좀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이 훨씬 많아요. 이건 말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지금 신의 한 수 시청자가 2850을 넘어가면 2950을 넘어가면 그러면 지금 당장 쉽게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을 날 것으로 초성으로라도 이야기해 보시오.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겨. 그거 내일 쏟아져요. 내일 종목 방송.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이라고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1, 2, 3, 4 중에 가장 차트가 아직 저점이 안 나왔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시오. 차트가 저점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오. 차트가 가장 저점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시오. 숫자로 치시오, 숫자로. 그죠? 그러면 이 1, 2, 3, 4 중에 차트가 가장 바닥에서 횡보 중이라고 생각되는 차트를 번호로 말하시오. 그럼 여기에서 정배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주식, 가장 강하게 올라간 주식 중 거의 낙폭과대 언저리까지 밀린 주식을 두 개를 고르시오. 자, 보세요. 차트별로 상황이 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정통성을 보는 겁니다.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노공업은 조금 더 밀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밀리면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오픈엣지 같은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면 니뽕, 니뽕, 우리뽕,
이오 테크닉스는 오늘 밤 엔비디아만 자빠지지 않으면, 자, 이 얘기인 즉슨 오늘 밤 엔비디아가 오늘은 눌릴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종복은 말을,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맞죠? 어쨌든 패스할게요. 오늘도 엔비디아가 자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이오 테크닉스가 241선에서 버팅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참 쉽죠? 그 노래 제목이 사랑 참 어렵단가요? 나는 뭐, 그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음악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별화장이라는 거 대충이 아니고 좀 정확히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원래는 오늘 방송은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니셈이라는 주식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다음에 TS이라는 주식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까는 말이 안 나왔지만 원익 IPS라는 주식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고, 그다음에 저쪽에 어떤 걸로 할까요? 지난번에 오로소 테크놀로지였었던가요? 오로소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오 테크닉스하고 비슷하게 밀려 내려온 겁니다. 이건 내가 누구한테 종목 진단 내가 한 기억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어쨌든 이종복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서도 테스하고 원익이를 같이 띄워놓으면 이것도 또 되게 좋은 샘플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다 보면 진짜 주식이라는 것은 거래량에 따라 주가 탄력이 다르다라는 게 눈에 확 보이죠, 여러분. 지난 3월달, 4월달에 원익이하고 테스가 올라갈 때 보면 비슷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원익이는 이 거래 하나가 눈에 띄지만은 테스는 거래가 많은 게 눈에 띄죠? 그다음에 오늘 테스가 거래가 늘으면서 18%가 올라갔죠? 오늘 원익이는 거래가 없으니까 3%밖에 못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가 연속적으로 양호하게 움직일 시는 원익이 같은 차트가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도체는 원익이 차트든 에이직 차트든 이오 테크닉스 차트 같은 이런 아무거나, 여기 아까 TF 이거 봐봐. 오늘은 내가 종목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방송을 하다 보면 종목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이토모토 PD, 그죠? 이게 샘플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이거는 샘플링이고 이거보다 더잘 가는 주식을 찾으시오. 이거보다 더잘 가는 주식을 본인들이 뽑으시오. 요런 얘기를 좀 해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런 거하고 비슷한 차트든 같은 반도체 섹터에서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 있는 차트를 찾든 하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6월 26일 9시 27분에 이야기하는 이 화면에 보이는 주식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소외받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더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칩으로 넘어가도 되거든, 원래. 그냥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시 2차전지 쪽으로 가면, 2차전지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2차전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SKC, 그 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뭐, 이 정도 차트만 갖고 보면, 얘들이 최근에 양호하게 움직였던, 그죠? 최근에 양호하게 움직였던 롯데에너지하고 뭐였죠? SKC였죠? 뭐 2차전지 향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보면 롯데에너지도 이렇게 빠지죠, 여러분. 2023년 5월, 7월, 9월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는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다르지만은 어쨌든 얘도 이 기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자,
여기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에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보다 보면 이렇게만 갖고 얘기해도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간격을 조금만 더 한번 줄여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 저기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한 4월 달까지 그냥 이쪽으로 쭉 뺄게요, 여러분. 4월 달까지 이렇게. 여기도 4월 달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4월 달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롯데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런 기조로 내려오고 있을 시 에코프로 BM은 10만 원대가 50만 원대까지 폭등. 보이십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얘는 20만 원대가 69만 원대까지 폭등. 소외받은 애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이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받은 애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들이 소외받을 때 올라갔던 애들은 옆으로 기다가 이게 지난주 방송이네요. 이제 기억났네요. 그죠? 얘들도 결국은 얘들이 흔들리거나 변곡점에 오면 이쪽으로 갈수 있으니 그냥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차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동차를 갖고 내가 오늘 장중에 한번 설명을 해준 건데, 이런 게 진짜, 이거를 지금 얘기해버리면 이제 또 조금 섭할 수도 있는데, 포스코하고, 삼성 SDI, 기아차 삼성 SDI 포스코, 그 다음에, LG 화학 정도 갖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얘들을 보면, LG 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뭐였더라요? 아까? 포스코 홀딩스인가요?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장중에 한 것은 포스코를 여기다 좀 놔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포스코홀딩스로 했나 삼성 SDI 갖고 한것 같은데 삼성 SDI 갖고 할게요. 눈에 확 들어오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기존하고 지금장하고 비교를 하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 SDI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2022에서 2023년을 보는 거예요. 삼성 SDI는 여기서 2022에서 2023년으로 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고 기아차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삼성 SDI가 2023년도 시점에 신고가권에 있을 때 기아차는 2023년도쯤에 보면 신저가에 있죠. 그리고 고점에서 떠서 있을 때 어느 정도 같이 반등이 나와요. 이럴 때는 차별화가 아니고 이제 장이 반등장이거나 강세장이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 뒤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얘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기아차는 이통화투 PD 안 보여요? 대답을 해야지. 크게 해야지. 삼성 SDI가 신저가가 나올 때 기아차 신고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의 한 수를 둘 때, 자, 기아차는 추가 상승형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고 지수가 안 죽을 거면 기아차는 기본 13만 5천 원 트라이 가능해요. 현대차도 05380. 현대차도 지금 28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28만 원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를 볼수 있을까요? 4달러가 아니고 3자는 보겠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30만 원 트라이, 기아차는 150만 원 트라이. 아니, 15만 원 트라이. 어제 기아 타이거스 14대 1로 이기다가 동점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어요. 어쨌든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가 세니까, 자,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놓게요, 여러분. 자, 자동차가 세니까 LG화학, 삼성 SDI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나중에 가는 거죠. 자동차가 세니까, 자동차의 매수세가 몰리니까 삼성 SDI, LG화학은 매수세가 안 몰리게 되니까 못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삼성 SDI나 LG화학을 보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들을 매도하고 기아차나 현대차로 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얘들보다 조금 더 가벼운 주식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매매가 되는 거다, 여러분? 그게 뇌동매매. 그 뇌동매매의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음식료과, 화장품과, 전력설비과 이런 거 급등한 거 신규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걔들 최근에 기본 20, 30% 아작났지 않습니까? 걔들도. 2차 전지는 양반인 거죠. 한두 종목을 빼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그래서 차별화장은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주도주로 가는 쪽 일부, 순환매가 나올 만한 쪽 일부, 바닥을 기는 쪽 일부 해서 포트폴리오를 딱 꾸려놓으면 그냥 룰루랄라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 바닥을 기는 거 나중에 올라갈 걸 생각해서 주워 놓는 게 힘들면 다음번 순환매가 나올 만한 주식을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걸 투자. 자, 그 다음 지금은 테스가 치고 갔으니까 내일은 원익이가 갈 수 있어. 자, 2차 전지도 지금은 중소형과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또 다른 중소형과에서 찾으면 돼. 2차 전지가 중소형과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결국은 중소형과 움직임이 좋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형과가 순환매, 이건 100% 나옵니다. 대형과가 순환매가 안 나올 거면 중소형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주식시장 장세 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주가 득세하면 절대 주식시장은 상투를 안 칩니다. 그러니까 개별주가 여기저기서 날라댕기고 그럴 때는 장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개별주를 따라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개별주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꼬꾸라질 주식을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음식료과하고 화장품과하고 이쪽에서 50개도 아마 더 찾을 거예요. 그것들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면은 분명히 8월 달쯤 되면은 아마 저기 창밖 바라볼 거래요, 아마.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이나 로봇이나 이쪽이 낫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지금 시장 핵심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 이게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게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냥 전기전자과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거 삼성전기도 기존의 MLCC로 보기보다는, 여러분, 기존의 MLCC로 보기보다는 저쪽도 기판유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판유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삼성전자 물빵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올라갈 때 돼야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예요. 그나마 거래소 전기전자나 IT 쪽에 있는 애들은 땅굴은 안 파죠. 보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우상향으로 치고 가니까.
시간 문제지 LG전자 삼성전기가 지금 따라가려고 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기가 우로 올라가고 하이닉스를 밑으로 빼볼게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25만 닉스 됩니다. 이건 또 하이닉스는 25만 닉스는 돼도 하이닉스가 만약에 30만 닉스가 되면은 이 신의 한 수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 하이닉스가 30만 닉스가 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도 넘어갈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지수 선물은 이번에 올라갈 목표치는 393에서 397이잖아요. 근데 지금 종합주가지수 선물이 384까지 왔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올라가도 393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형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대형주가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게 다른 대형주한테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의 염원, 종합주가지수 내가 분명히 2950원 무조건 본다라고 했고 30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종합이 3000을 넘어가도 시청자 2000명 채우라고 해도 1992명밖에 안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2차전지가 현재 시점에서 50% 정도 50에서 100%가 올라가면 종합이 오히려 2700권에서 머물러 있어도 실시간 참여자는 몇 명인지 아시죠 여러분? 참여하면 2차전지 빠진다고 아마 농담해도 3500명 넘어갈걸요? 그래서 2차전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가정입니다. 간단 얘기가 아니고 하이닉스는 25만 닉스. 저런 댓글 이토마토 PD. 저런 사람이 나중에 에이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며 요라고 있을 거라고. 내가 하이닉스는 25만 닉스는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잘하면 30만 닉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하면서 방송했죠? 근데 저 사람들은 하이닉스 30만 닉스만 귀에 확 들린 거예요. 그 중간에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니까. 그리고 막 글 쓰는 거 지우면 글 지운다고 뭐라고 하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예 오늘은 힘이 안 나네요, 여러분. 하나의 글쓰 15대 8입니다. 아유, 내가, 여러분, 지금 이두마트 PD가 아까 제가 하나의 글쓰 이기냐고 물어봤잖아요. 분명히 내가 여기 자리에 앉을 때 7대 5였어요. 7대 5여가지고 힘나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방송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 뒤는 저는 몰랐어요. 15대 8이면 이건 하나의 글쓰 오늘은 그냥 이승혁 감독 연패 탈출하라고 선물 주려고 하나 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어쩐지 시청자가 안 늘어난다 했어. 자 이거 보고 놀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차별화가 핵심이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삼성전자와 주식시장과의 관계에서 내가 되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화면 보이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보세요. 바야흐로 주식시장 금융위기 직전에 종합주가지수 지수는 72%가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은 주식시장이 72%가 상승했다고요. 그러니까 종합이 72%가 상승하면 주식은 많이 올라간 것은 3배니까 37, 21,
보통 210%에서 300%짜리가 속출할 때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때 차화정 전성시대예요, 이게. 저 당시에 종합주가지수가 72% 상승 나올 때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70만원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여기가 55만원 언저리예요. 종합주가지수 선물 154일 때 삼성전자가 55만원 언저리로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잘 올라가죠. 그러다가 지수 옆으로 길 때 삼성전자 땅굴 파죠. 그러다 지수 폭등할 때 삼성전자 여기가 신저가였죠. 그리고 지수가 계속 버텅기니까 나도 삼성전자야 하면서 따라는 갔죠. 근데 지수가 한 번 흔들리니까 삼성전자 신저점 나왔고요. 지수 신고가로 갈 때 삼성전자 전고점 근처도 못 갔고요. 하는 거 보이시죠?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화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증권 역사에서 업종의 대표주가 1년 이상 차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세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은 반도체 순환매 나오고 로봇 순환매 나오고 그죠? 제약주 순환매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 결정했어. 나 7월달 8월달까지 무조건 갈 거야 하고서 2차전지 더 사버리죠. 지금 박아문서 사라고 박아문서. 이해가 되세요? 대신 1년 이상 차별화를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중간중간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최근 또 두 달 사이에 또 차별화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한화 이글스가 지면 그냥 나는 안 봐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한화 이글스에서 오비베어스 두산 베어스로 바꾸지 않죠. 우리는 종목 진단 랭킹쇼에서도 한번 정하면 그냥 끝까지 가죠. 이 성격을 좀 빨리 좀 파악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차별화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런 차별화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저런 차별화가 지나고 나면 다시 주식시장은 정상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어디서 그거 본 것 같은데, 여기 어디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볼래요? 이게 현대차고, 이런 게 진짜 날 것이고 신의 한 수예요. 이런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서 방송을 해야 그게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게 여기가 포스코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가 2003년에서 2004년도로 갈 때는 주식시장과 함께 주식시장을 능가하고 있죠. 근데 저때 증권주,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때 증권주는 거꾸로 땅굴 파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장은 어때요,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최근 주식시장은 금융주가 신고가로 가고 있죠. 이게 지금 저 당시에 증권주가 박스권에서 그리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포스코가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 타이밍에. 그러니까 저 당시에 증권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1년 동안 진짜 그냥 몸에서 살이 나왔죠. 저때 포스코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3더블, 4더블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세가 연단위 기준에는 저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한 번씩은 반드시 저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연단위 기준에는. 근데 그게 재수없게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2차전지 위주로 보거나 이러는 분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현대중공업이 날아갈 때 삼성전자 땅굴 팔 때가 여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쪽이 날아갈 때 한쪽이 땅굴 판 업종은 다음 해는 반드시 그쪽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고 올라갔거나 주도주가 됐다고요. 대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도 고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고점에서 밀리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도주로 올라간 장은 절대 외봉으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조정을 크게 받아도 한 번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못 넘으면 고점 두 개가 고점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장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서는 현대차가 땅굴 파고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묘하게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은 현대차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간의 1년 동안인데 현대차는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와 함께 민폐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민폐주였다고요. 민폐주. 근데 지금은 뭐만 올라가요? 지금은 뭐만 올라가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만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민폐주일 때 올라갔던 대표적인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는 어떻게 됐나요? 저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걸 보여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이종복은 이런 것만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어떤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 대표주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완전히 그림이 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연도별로. 그럼 여기서는 또 반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좀 전하고 이거 되돌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는 현대차가 민폐주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현대차가 2006년에서 2008년도는 현대차가 민폐주고 포스코가 초대박 났죠? 근데 2009년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반대로. 현대차가 폭등을 하면서, 보이십니까? 현대차는 폭등을 했는데 포스코는 어떻게 됐어요? 아작이 나고 있죠? 의도치 않게 이런 것까지 보여줬네. 이거는 옛날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방송에 날 것의 핵심이 뭐예요? 차별화 장세. 차별화 장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별화 장세는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를 할 거면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할 거면 투자를 하고를 정하되 매매용은 지금 현재 치고 올라가는 주도주 아니면은 순환매가 나올 만한 걸 예측해서 슬쩍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올라간 게 조정을 받을 때 밑으로 곁던 애들이 순환매를 예측을 하는 식으로 주워놓는 거. 그거 투자. 그래서 이런 장은 매매를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정해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애 이거, 순환매 나올 만한 애 이거, 나중에 올라갈 만한 애 이거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게임 끝난다라는 얘기. 아까 시작하자마자 한 게 한 바퀴 돌아서 9시 53분에 다시 그 얘기로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방송하면서 스코어보드도 한 번씩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은 날 것으로 신의 한 수 둘까요? 아니면 나머지는 내일 야간 방송에서 봅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은 제로. 어차피 그쪽 들어가면 엔비디아 꼴납니다. 지금 신고가로 떠서 올라가는 주도 테마형.
대신 자동차나 이쪽은 추가 상승형이에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맨날 하는 얘기들, 제약,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등 지금 당장 움직이는 쪽 주도형 섹터,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는 신고가형 섹터로 가거나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주도형 섹터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그쪽에서 나올 만한 거, 완전히 정배열에서 241선 쪽으로 밀려내려온 쪽 일부에서 반도체든 2차 전지는 나중에 반도체든 제약이든 뭐 자동차 부품이든 아니면 전력 설비든 간에 가는 쪽에 종목 군에 두 종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본 두 종목. 그러니까 가고 있는 애 순환매가 나올 만한 애 반도체 섹터든 뭐 에너지 섹터든 제약 섹터든 그 섹터에서는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서 2차 전지를 팔 거면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또 내일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맥스 50%까지는 오케이. 그죠? 30에서 50%까지는 오케이라는 얘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쪽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다면 제약주를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제약주를 잘 봐야 돼요. 제약주도 요새 기똥차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로봇은 지금은 로봇은 움직이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면 이 차별화장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차별화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밀리는 주식들은 그냥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장은 차별화장인 거예요. 그 밀리는 주식들이 정상적인 주식이냐 그렇지 않으냐를 구분만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아까 내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삼성증권 등 대형주의 시세를 갖고 보여줬듯이 1년 이상, 1, 2년 코스로 가면서 그거 이상의 차별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횟수로 얘기하면 2차 전지가 작년 7월 26일 타이밍에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투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이면 1년째 되는 해예요. 대신 주가가 패턴이 낚시꼬리형 패턴이어야 되는데 낚시꼬리형 패턴이어야 되는데 거북이 등딱지 패턴은 조금 더 약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오늘 신의 한수 썸네일은 한화이글스가 일부러 져주는 것 같아서 이통화도 PD가 좀 머리를 좀 그죠? 고민을 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쓸 것 내가 봤을 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 30초만 더 써도 되죠? 원래 오늘 실시간 참여자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많았었으면은 이거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는 하고 가죠. 나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테슬라는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이게 엄청 위험한 방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엔비디아는 이런 정도 자리가 매수할 만하다. 테슬라는 이 기세라면 이 정도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주도주 실시간 추세 분석. 이게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분위기 봐서, 그죠? 분위기 봐서 이 추세와 패턴, 이 추세 패턴의 중요성으로 저걸 하려고 했었는데, 저런 걸 언급을 했단 얘기는 계속 트라이는 하겠단 얘기죠, 여러분? 예. 자. 내일, 랭킹쇼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신의 한수 이와 같은 차별화장은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는 게 생명이고 지금 투자와 매매를 하는 것 중 이종복이 권하고 싶은 것은 투자다. 그 투자의 가장 완벽한 대상이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이다. 뭐 이런 방송 한 겁니다. 땀은 손바닥으로 닦고 끝! 아, 잠깐! 지금 안 끝났죠, 아직? 지금 여러분들 2, 3초, 아, 감소, 지금
방송 딜레이 되죠? 아유, 이거 컵을 어떤 걸로 물을 마셔야 될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